우리게 이기자 올리. 나는 야만 고양이 페리. 와, 파란색 배 친구다. 와, 재밌어 보인다. 가보자. 어? 저기 재원이랑 소유진도 보인다. 세워줘 올리. 오케이 베리, 지구 탐험대 오늘 소풍을 위해 착륙! 착륙! 그래. 어? 태극층? 얘들아, 이 바닥뿐 아니라 저기도 있어. 어? 그러네. 이 바닥처럼 저기도 뭔가 뾰족뾰족하고 울퉁불퉁해. 여기는 부왕 적벽강인데. 뭐? 강이라고? 바다가 아니라? 아니, 근데 이름의 유래까지 설명하면 좀 긴데. 어, 그럼 패스 패스. 아니, 근데 여기가 이름만 강이지 올리 말대로 바다가 맞아. 음? 이곳은 중생대 백악기. 아니, 그러니까 무려 8700만 년 전부터 지층이 바닷물에 깎이고 깎이고 또 깎여서 이런 모양이 됐어. 그러니까 시간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서 만들어진 흔적이란 말이지. 여기 부안이라고 했나? 나 여기 마음에 들어! 찜! 지구에도 우주처럼 광활하고 끝없이 펼쳐질 것만 같은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있었다니!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자, 그럼 본격적인 탐험 장소로 가보자고! 가보자고! 아, 그래, 서둘러야겠어. 응? 아, 얘들아, 밑에 봐봐. 아, 벌써 물이 차오르고 있어. 아, 조수간 왜 차 때문이야? 야, 이거 금방 되는데? 아, 우리 바닷물에 갇히기 전에 빨리 나가자! 바닷물에 갇힌다고? 서둘러! 바다도 아닌 것이 바다처럼 넓은 여긴 도대체 어디야? 웰컴 투 새만금. 지금은 바다가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 전까지 바다였던 곳이야. 여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 사람 일부러 작심하고 만든 간척지야. 간척지? 근데 소연아, 그거 알아? 여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곳이었대. 진짜? 나도 그건 처음 알았네. 야, 놀랐다 놀라워. 에이? 너희들 오늘 제대로 공부 안 해온 거야?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 나 말고 이분께. 차장님! 네,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어서 와요. 올리벨리가 지구 탐험하러 매주 한국에 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넓은 곳은 처음이죠? 네! 지금부터 새만금에 대해서 제가 다 알려줄게요. 저요. 네. 바다를 뭐하러 이렇게 땅으로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영토는 전 세계 국가 중 108번째 크기예요. 새만금은 이렇게 좁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넓히는 그런 사업이에요. 1991년도에 방조제 건설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의 3분의 2나 되는 크기의 도시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다 보니까 새만금에는 기업들이 들어오는 산업단지도 있고 우리 관광 레저단지도 있고 수목원과 생태단지 다양한 용도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는 2050년이 되면 새만금 지역은 그야말로 누구나 살고 싶고 꿈꾸는 멋진 도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다음 달에 세계 청소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데 진짜 축구하러 오는 거예요? 아, 예. 세계 젠버리 데이가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 지역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170개국 약 4만 3천 명의 청소년들이 모이게 되고요. 종교와 국가 이념을 초월해서 다 함께 하나가 되는 축제의장이 될 것입니다. 근데 바다를 이렇게 막아서 땅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안에 있던 생물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방조제 건설을 시작하면서 바다 생물들은 서해의 넓은 바다로
대부분 다 이주를 시켰고요. 혹시 기수지역이라고 들어봤나요? 새만금은 서해 바다와 육지의 강물이 만나는 지역에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바닷물의 영향에 따라서 염분의 농도가 달라지니 생물들이 오히려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어요. 아주 특별한 공간이 된 거죠. 근데 제 친구들이 사실 K-POP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 BTS 뮤비 찍은 곳이 있다 해서 빨리 데려가고 싶은데 한번 가봐도 될까요? 아, 네, 물론이죠. 빨리 가보세요. 그리고 BTS뿐만 아니라 영화나 아이돌 찍은 장소도 많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기대되는데? BTS? 우리 팬이들이 왔다는 곳이라고? 근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빨리 가야지, 빨리 와. 인사를 하고 가야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또 놀러 오세요. 안녕 얘들아. 뚝뚝채소 부리가 등장할 시간이지. 어디 BTS뿐이겠어? 새만금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지평선의 느낌 때문인지 K-POP을 비롯해 각종 영화와 광고 촬영지로도 자주 활용됐지. 새만금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부안뿐 아니라 전북 군산과 김제에 이르기까지 총 3지역에 걸쳐진 대규모 관측지가 됐어. 이런 새만금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시설로는 바닷물을 막는 방조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 새만금의 규모가 크다 보니 방조제 역시 세계에서 가장 길다는 걸로 이름을 알렸고 동시에 바다 한가운데서 지역과 지역을 잇는 통로의 역할도 하게 됐어. 이런 새만금 사업은 시작할 때만 해도 바다를 땅으로 메워서 농사짓는 게 목적이었대. 하지만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며 세상의 흐름도 그만큼 바뀌게 되자 이제는 에너지, 관광, 생태 등 대규모 산업도시로 점점 발전해온 거야. 반짝반짝 예쁘다. 우와, 멋있어. 아, 이렇게 보니까 알겠다. 저 허허벌판이 이렇게 멋진 도시로 새로 태어난다는 거지? 어? 아까 차장님이 2050년에 다 마무리된다고 했지? 우리 그럼 그때 새만금에서 다시 만나자. 볼리랑 베리는 비행기 타고 올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벌써부터 좋은데? 어? 어이 올리! 저거 봐봐!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거다. 응? 무슨 소리야? 처음 보는구만. 무슨 소리야 너야말로. 재원아, 너는 기억나냐? 배수관문. 그러니까. 니들 그러니까 집중하라고 집중을. 방조제로 물을 막아뒀으니까 어느 순간 다 차면 한 번씩 숨을 열어서 막 바다로 방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물론 그 이상은 나도 잘 몰라. 다음에 들어도 물어보지 마라. 들어도 모르겠다. 나도. 에? 그럼 그냥 다음 장소로. 숨 쉬고 싶어. 이 밤이 싫어. 숨 깨고 싶어. 꿈 속이 싫어. 내 안에 갇혀서 난 죽어 있어. Just wanna be lonely. Just wanna be your. 연구원들이 부족한 것 같군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얼마 있지 않아 전 세계는 물론 한국은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블랙아웃 상황을 맞이할 것입니다. 두 번째 탐험 장소 도착이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덥다냐. 정말 저벽강에 새만금에 밖에서 돌아다녀서 그런가. 아님 여름이라서 더워서 그런가. 아니 왜 이렇게 더운 거냐. 한국이 원래 이렇게 더운 나라였다. 밖에 오래 있어서 더운 것도 맞고 여름이라 더운 것도 맞고 다 맞는데 이상하게 여름이 점점 더 더워지고 더 빨라지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더운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 있는 실내가 최고지. 맞덕맞덕. 나도 한국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이거야. 어디든 문 열고 실내로 들어오면 엄청 시원해. 맞아, 맞아. 다들 실내로 들어오니까 살아났네. 근데 이렇게 실내를 더 시원하게 만들려면 지구를 점점 더 뜨겁게 만들어야 해.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시원해지는데 지구는 뜨거워진다고? 어? 그러니까 너희들 지구 온난화라는 말 들어봤지? 그러니까 이 지구 온난화가 화석 연료 때문인데, 아니 에어컨을 틀려면 전기를 써야 하고, 아니 전기는 또 화석 연료가 필요하고, 참 아이러니하지. 어, 그럼 안 되지. 저기요, 에어컨도 꺼주세요. 네? 지구 온난화, 풀어서 말하면 지구가 따뜻해진다는 말인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화석 연료 때문이야. 화석 연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을 말하는데, 이 연료를 태워서 요리도 하고 냉난방도 하고, 잘 알다시피 자동차 연료로도 쓰고 있지. 그런데 화석 연료를 쓸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만큼 지구도 더워지는 셈이야. 요즘 세계 곳곳에서 전해지는 이상기후 뉴스 자주 들어봤지? 한 연구에 따르면 2030년대엔 북극 빙하가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데, 말로만 듣던 북극곰 멸종이 진짜로 벌어지는 거 아닌지 걱정이야. 북극곰 너무 불쌍하다냐. 베리 울지 마. 나까지 눈물 나잖아. 그러게. 아,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정말 심각한데?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면 화석 연료를 줄여야 한다는 건데, 너무 더우니까 선풍기나 에어컨을 안 켤 수도 없잖아. 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가? 그러니까 해결할 방법 없나? 아, 안녕하세요. 저는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 안내 매니저 김가영입니다. 친구들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 도움이 필요할 것 같네요.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건가요?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해서 화석 연료 대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면 되죠. 신재생 에너지요? 화석 연료는 탄소를 배출시키기도 하고 남아있는 양이 많지 않아서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다행이다, 다행이야. 방법이 있었다냐. 오, 다행이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가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는 화석 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하는데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에너지 등이 있어요. 그럼 그런 에너지들을 사용하면 지구가 덜 아플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이야. 북극곰을 지킬 수 있어. 오늘 우리는 지구 탐험대가 아니라 지구 온난화에서 지구를 구하는 지구 구조대가 되어본다. 대원들 준비됐나? 네. 네? 난 물의 지배장, 수력 에너지를 책임지는 수력 홀리. 태양은 나, 태양 수윤이. 태양과 에너지를 책임지지. 난 바람을 지배하지. 풍력 에너지는 나, 풍력 재원이. 땅의 지열은 나에게 맡겨줘. 난 지열 수리. 자, 그럼 이제 출동할까? 준비됐지? 물론이지! 출동! 2040년 7월 어느 날, 심각한 도시와 함께 지구변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에너지 부족으로 전 세계는 분열된다. 결국 에너지 부족을 극복하지 못하고 전기가 끊기는 블랙아웃을 맞이한다. 수력 에너지는 흐르거나 떨어지는 물의 힘을 이용하는 에너지야. 밤에는 물을 끌어 올려. 낮에는 에너지를 충전하지. 태양의 빛이 모아 에너지를 만드는 태양광 에너지. 내가 다 모아버리겠다. 땅의 열로 활용해서 만드는 에너지도 있지. 바로 지열 에너지. 지하수와 지하열 등의 온도차로 만들어지는 에너지라고. 바람의 힘을 활용한 풍력에너지. 바람이 강한 해안이나 고원지대에서는 힘이 더 세진다고. 여기 뭐 하면 되지? 어우, 발 아파. 저건 뭐야? 이렇게 에너지 발전 과정을 몸으로 체험하니까 이해가 좀 더 쉬운걸?
어, 마떡 마떡. 이러고 퍼프질하느라 팔이 아프긴 하지만 말이야. 아우. 지구가 아프다는 사실을 친구들 모두 잘 알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 조금 더 힘써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구 온난화가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탄소 제로에 동참하고 있어. 우리 나라를 비롯해서 120여 개 국가가 넷제로라 불리는 탄소 제로 선언을 했대. 이렇게 다 같이 노력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푸른별 지구가 황폐하게 변해가는 모습은 볼 수 없다고.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다시 지구를 찾아왔을 때 지구는 여전히 푸른색별 지구를 유지해줬으면 좋겠다냐. 우리 이 마음 꼭 잊지 말자. 그래, 약속하기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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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마지막 탐험장 소는 나비 박물관! 근데 진짜 나비처럼 생기긴 했네. 근데 이건 나비가 아니고 누에 나방이야. 어? 누에 나방? 이 나방의 애벌레가 누에인데. 어? 누에가 누에야? 아니 부안이 오래전부터 누에로 유명했거든.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탐험 장소는 무한 누에 타운이야. 어? 아니 근데 재원이는 어디 갔어? 어? 그러게 안 보이네. 얘들아! 어? 야 뭐 여기 있다가 이제 와. 아니 자자. 아 이거 한 번만 잡숴봐. 어? 이게 뭐야? 어? 부안의 특산물인데 내가 너희랑 같이 먹으려고 구해왔지. 이거 그 베리다 베리! 블랙베리! 비슷한 건데 틀렸어. 어? 이건 오디라고 해. 자, 오디? 아니, 먹어봐. 아. 어? 궁금하긴 하다. 어? 나도. 우와! 우와, 너무 상큼하다. 나 또 먹을래. 두주. 맛있어. 아, 참. 오디는 뽕나무의 열매인 거 알아? 오? 뽕? 뽕나무? 어, 그 이름 참 마음에 든다. 그러면 설마 누에가 이 오디를 먹고 자라나? 아니 이걸 갑자기 준 이유가 있을 거다 그냥. 추리력은 좋았지만 틀렸어. 누에는 뽕나무에 입힌 뽕잎을 먹어. 뽕나무에 입은 누에가, 뽕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뽕뽕뽕뽕뽕뽕뽕. 뭐야 진짜. 그러면 뽕잎은 누에게 다 주고 이 베리처럼 앙증 갖고 귀여운 이 오디는 나 베리가 다 먹어야겠다. 안돼. 아, 욕심쟁이. 아, 너 배탈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안군 문화관광 해설사 최용현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서 살아있는 누에를 볼 수 있다 해가지고 왔어요. 어, 여기 있어요. 살아있는 누에 여기 봐봐요. 누가 한번 만져볼래요? 재원이가 만져봐. 내가? 아니, 또 그런 분위기인 거야? 빨리 만져봐 한 번만. 어, 그러면은 제가 만져줄게요. 손을 여기 주시면은 어? 그러니까 저게. 우와. 어때 느낌이? 느낌? 모르겠어. 만져볼 수도 있어요.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봐요. 느낌이 어떤가? 저 벌레가 누에라는 벌레구나. 근데 부안은 왜 누에가 유명한 거예요? 부안은 예로부터 누에가 먹고 사는 뽕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 뽕나무 잎을 먹고 자란 누에의 실로 길고 양질의 비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부터 누에를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네?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가장 먼저 중국에서 5000년 전에 누에를 기르기 시작했고, 뒤이어서 우리나라는 3000년 정도 전부터 누에를 기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면은 국왕이 직접 나서서 누에 기르기를 장려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1970년대가 되면은 우리나라 양잠산업의 황금기로 접어드는데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농업 수출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 수출품이었습니다. 베리는 사실 누에가 조금 징그러웠는데 얘기 듣고 보니까
누에는 정말 고마운 곤충이네요. 누에는 네가 더 징그러울걸. 뭐라 그랬냐? 내가 징그럽다고? 징글베리 징글베리 징글아운 베리베리 징글베리. 아낌없이 내어주는 고마운 곤충. 너희 누에가 잠꾸러기라는 사실 알고 있니? 다른 곤충들처럼 누에도 탈피를 하며 자기 몸집을 키워가는데 바로 이 탈피하는 순간이 누에의 꿀잠 타이밍. 이때는 뽕잎을 먹던 것도 잠시 멈추고 잠만 자는 거야. 이렇게 먹고 자고 먹고 자고를 4번 정도 거치게 되면 오륜 누에가 되고 알에서 막 깨어났을 때보다 무려 10,000배나 커진다고 해. 오륜 누에가 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나면 본격적으로 고치를 짓기 시작하는데 약 하루가 지나면 누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치가 두꺼워지지. 바로 누에 고치가 완성되는 순간이야. 완성된 누에 고치를 뜨거운 물에 삶아서 실을 뽑아내면 그게 바로 비단의 재료가 되는 거란다. 이것은? 아까들은 그 실 덩어리? 아이, 누에 고치! 누에 고치? 근데 베리, 누에 고치랑 이 기계랑 왜 연결되어 있지? 설마? 우와, 베리, 이것 봐! 우와, 내가 실을 뽑고 있어! 나도 한번 해볼래! 나도! 무서워! 신기하다! 올리야, 우리 이걸로 여러 번 만들어서 가자! 너무 좋은 생각이야! 근데 베리, 너 이 누에 고치 하나에 얼마나 많은 실이 나온지 알아? 한 1m? 아니 5m? 틀렸어! 바로 1200m에서 1500m! 이 조그마한 누에고치에서 그렇게나 많은 양이? 너 근데 그거 어디서 배웠냐? 아까 소연이 노트에서 봤어. 야, 네가 그럼 그렇지! 컨닝 좀 하지마! 너 잡히면 죽어! 근데 소연아, 너 누에나방에 입이 없는 거 알아? 응? 누에일 때는 뽕잎을 그렇게 잘 먹다니 다 커서는 입도 없어? 사람들은 실을 뽑아내기 위해 5,000년 전부터 길렀거든. 누에가 살기 좋은 환경에서 먹이도 계속 주니까 먹이를 구하러 다닐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누에 나방이 날개도 작아지고 이 또 대항거래. 그렇구나. 야, 이거 봐봐. 무늬가 엄청 화려해. 나비랑 비슷하게 생겼네. 그러게. 근데 나비랑 나방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어. 나비는 낮에 활동하고 나방은 밤에 활동하지. 그리고 나비는 앉을 때 날개를 접어두고 앉지만 나방은 날개를 펴고 앉지. 그리고 또 뭐 나비랑은 다르게 나방은 비닐가루가 더 많이 떨어지고. 자신 있는 분야라고 좀 열심히 조사해야겠구만. 이거 세상에서 가장 큰 나방 중에 하나라는데?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새 아니야? 참새보다 클 것 같은데? 그러게, 좀 비주얼이 좀 부담되는 비주얼이긴 해. 가자. 자, 전라도를 탐험 본 건 처음이니까 우리 기념으로 오랜만에 소감 한마디씩 해볼까? 올리부터. 지난번에 이어 신재생 에너지를 또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새만금도 너무 좋았다. 베리는 누에는 조금 무서웠지만 오디는 아주 맛있었다냐. 오디 남은 거 다 베리 줄게. 우주 가져가서 맛있게 먹어. 진짜? 고마워 재원아. 베리는 그거 우주 도착하기 전에 벌써 다 먹을걸. 너가 우주한 사이에 내가 다 먹을 거다. 아이고, 다들 만족스러웠던 탐험인 것 같네. 자, 그럼 마무리해볼까? 올리, 베리와 함께하는 지구 탐험대.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올리베리 지구 탐험대. 이번엔 서울로 떠납니다. 올리베리의 우주선이 불시착했던 남산 서울타워. 과연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120년 만에 개방된 용산 어린이 정원.
금단의 땅이 개방된 사연도 들어보고요. 서울 시민들이 사용한 물을 깨끗하게 바꿔주는 곳 파스도 과학관도 다녀왔습니다. 서울로 떠나는 지구탐험도 기대해주세요.